네, 안녕하세요. 삼양사 울산 1공장 기술팀 신동진 사원입니다. 오늘 기술팀 하루 일과를 저랑 함께 하시죠. 같이 가보시죠. 지금 조회 시간이 늦은 관계로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술팀 원동파트 사무실입니다. 경쟁이 성공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허리 조심 좋아, 허리 조심 좋아, 허리 조심 좋아. 저는 기술팀에서 보일러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보일러 설비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이 설탕 제조를 하기 때문에 설탕 생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일러를 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동진입니다. 네, 신동진입니다. 월 마감 때문에 좀 바쁜 경향이 있습니다. 팀장님께 월마의 서류를 결제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후 간단한 팀장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서류 결제를 오픈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양사 울산 1공장의 기술팀장 유창우라고 합니다. 팀장님 혹시 일하면서 뿌듯했던 적 있으실까요? 손가서 인센티브 나올 때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금 그래도 삼양 문화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직무 관련 자격증 한 개 정도 그리고 공장 아르바이트 경험 아니면 뭐 사회생활 경험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동기님. 저희 회사의 자랑거리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네네. 서로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기술팀의 자랑거리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장인 역할, 유틸리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뿌듯함? 이 있고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면서에 대한 이 자부심 네. 이런 부분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지금은 점심 식사 하러 가는 중입니다. 같은 팀원들이랑 같이 가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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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매점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울산 1공장 매점에는 Q1 제품들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상쾌함이죠. 상쾌함 되게 스틱제품 캐시돼 있잖아요. 네? 아, 신제품이에요? 네네. 상쾌한 스틱형이 지금 신제품이 나왔네요. 다들 맛있다고 하네요. 여기가 저희 헬스장입니다. 점심 먹고 보통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헬스를 하곤 합니다. 운동하니까 힘드네요. 툭 터놓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팀에 있는 선배님, 후배님들을 모셨습니다. 회사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워라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워라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비전 해주지 않습니까? 지숙사 주고 네. 밥 3끼 주고. 아, 밥 3끼는 근데 다들 주니까. 회사 돈 만족하세요? 매년 네. 이제 연봉이 오르고 있고 이번에 연봉 인상 많이 됐잖아요. 네, 연봉 인상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것만큼은 다른 회사에 비해 최고다. 사람들이 최고다. 그 팀장님이나 상사분들 되게 좋습니다. 저는 사업의 안정성이 최고다. 이제 저희가 이제 100주년을 곧 맞이하는데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회사는 있을 것 같아요. 예비 사장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우리 회사에서 뭘 파는지 충분한 시장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사실은 예, 우리 회사 라면 회사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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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네, 네, 사실이네요. 면접에서 꺼내면 바로. 제가 울산 1공장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네, 분을 찾아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어떤 일이요? 전부 다 공장장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공장 소개? 네,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설탕이나 이온교환 수지를 생산하고 있고 울산 지역 1호 공장이고 1955년에 준공을 했으니까 올해로 67년째를 맞이하고 있지. 혹시 공장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저희 삼양사 울산 1공장만의 복지가 공장 구내에 있는 갖추고 있는 기숙사 그리고 또 시내에 있는 사택. 제가 공장 기숙사에 있어서 아는데 정말 기숙사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공장의 각종 대출 제도라든지 의료비 지원 뭐 그런 것들도 좋은 복지 제도로 갈 수 있지. 어떤 후생제도로 오후 업무는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워낙 넓어서 보통 이동할 때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설비가 보일러의 E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비 점검을 위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이 전부 다 보일러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설탕 생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가 정수장 방침조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가 오면 이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내주는 방침조라는 설비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부유물을 통해서 네, 이물질을 응집을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근길입니다. 무사히 오늘 칼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진철아, 같이 가자. 거의 다 도착을 했네요. 이것으로 저의 모든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삼양사 울산 1공장 기술팀 신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